이병옥의 20X파일, 여러분들께 핵심 코어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J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벙커샷 정말 잘하는 법, 특히 거리 맞추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제가 답부터 드립니다. 먼저 1대 3법칙입니다. 1대 3법칙이란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벙커샷을 할 때 뒤에 3cm나 또는 5cm를 친다라고 지금까지 배워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평평한 그런 부분에서 10야드의 거리를 보내고 싶어요. 10야드의 거리를 보내고 싶으면 평소에 어떤 연습이 돼야 되냐면 밖에 연습장에서 30야드를 칠 수 있는 로브샷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브샷은 사실 아웃에서 인궤도로 해서 공을 띄우는 기술을 말하는데, 항상 아웃에서 인궤도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타겟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오픈 스탠스만 취하고 어깨 라인으로만 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10야드를 치고 싶어요. 평소에 땅에서는 10야드를 치려면 이 정도 샷이면 되지만 제가 30야드 로브샷을 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스윙이 필요합니다. 한 뭐 관성 때문에 이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10야드를 치고 싶고 저는 30야드를 보내기 위한 로브샷은 이 정도 크기입니다. 뒤에 3cm에서 5cm. 자, 그렇습니다. 지금 10야드를 이렇게 했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20야드를 치고 싶으세요. 20야드를 치고 싶다면 몇 야드 로브샷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60야드를 쳐야 되겠죠? 저는 60야드 로브샷. 60야드 로브샷이면 저한테는 거의 풀스윙 크기예요. 그래서 이 뒤에 3cm를 가격을 하고 60야드를 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크기를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샷을 해볼게요. 네, 20야드가 잘 날아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1대 3법칙을 여러분들이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벙커 주변에서 10야드, 20야드만 있는 게 아니죠. 30야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30야드를 칠 때 그럼 90야드 로브샷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90야드 로브샷은 저도 못합니다. 이 58도, 56도 외지로는 저도 못하는데 이럴 때 쓰는 공식 드립니다. 1대 1.5 법칙입니다. 1대 1.5 법칙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약 3cm 뒷부분을 가격을 했지만 1대 1.5 법칙은 이 공 뒤 1.5cm에서 2cm 뒤를 가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뒤에 3cm나 5cm를 가격을 할 때는 1대 3 법칙, 그 다음에 공 뒤에 1.5cm나 2cm를 가격할 때는 1대 1.5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30야드를 치고 싶어요. 그러면 1.5가 되려면 얼마를 해야 되죠? 그렇죠, 45m 로브샷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뒷부분이 지금 1.5cm 정도 되는데요, 제 45야드의 스윙은 이 정도입니다. 뭐 45야드, 45m 같은 방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부드럽게도 30야드의 샷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1대 3법칙과 1대 1.5 법칙, 여러분 로브샷이라고 해서 아웃투 인궤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오픈시켜 놓고 여러분의 오픈된 몸대로만 스윙을 하면 타겟 기준으로 해서는 항상 오픈이 되게 되는 거예요. 클럽 페이스를 오픈하는 방식이 아니라 몸이 오픈하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벙커에서도 자신 있는 플레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